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킹 댄스를 추고 있는 민식이라고 하고요. 트리코를 이끌어가는 대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팝핑 댄서를 추고 있고 박동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갓난 이제 30 안치혁이라고 합니다. 고령을 맡고 있는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나이요? 네. 32살입니다. 아, 32살이요? 아, 네, 32살.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아, 20대 초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듣긴 해. 나이가 서열이. 그쵸?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하게. 같이 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원래는 저희 프링거스 챌린지 그거 이벤트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지금 물병 돌리기랑 종이컵으로 뭐 이렇게 받고 하는 뭐 좀 갖고 놀면서 재미를 붙고 이제 같이 하자니까 뭐 재밌겠다 해서 도전한 거죠. 항상 영상도 즐겨보면서 뭔가 나도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의 유명한 듀드 퍼펙트라는 그 채널을 보게 되고 나서 와, 나도 저렇게 간단하면서도 멋있고 언어가 필요 없고 약간 긍정적인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저랑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박민식 씨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네, 안 그러셨군요. 박민식 씨가 하자고 하셨나요? 네, 박민식 씨가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아, 취미. 저는 평소에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집에서 뭐 해먹고 이런 거 좋아하고, 오랫동안 또 춤을 췄기 때문에 신날 때마다 춤을 춥니다. 오랫동안 춤췄으니까 내 춤을 듣기라고 할 것 같아요. 춤을 잘 춥니다. 네. 자부합니까? 그 남들이 봤을 땐 모르겠지만 저 혼자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애완동물 혹은 반려견 있는 데를 되게 많이 찾아가요. 특기요, 영상이라 생각해요. 멋대로 사는 것처럼 멋대로 만들어서 그걸 또 제 특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열편 좀 하실 때 제가 네. 보고서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네. 그 피드백이 어떤가요? 그 받으면 싫은 건 아닌데 네. 기분이 아니에요. 취미로 취미요? 네. 취미. 지금 혹시 만드시나요? 취미면 음악 듣고 뭐 영상 보고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자 아픈데. 당황하다. 난로가.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시죠? 네?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맛있는 밥을 먹어야죠. 네.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아니, 아닙니다. 자, 질문하시죠. 아, 특히. 일단은 뭐 춤 추는 거 좋아하고 뭐 혼자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특기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걸 말씀하시네요. 네. 그게 좀... 좋아. 아니 아니. 당황한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확인. 있죠. 네오 소울이나 아니면 네오 힙합, 저스트 굿 뮤직이랑 마세스티 캐주얼이라는 채널인데 이거 두 개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 튜브라는 채널인데 프레스 압축기로 이것저것 다 짜부시키는 채널.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채널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방 주로 봅니다. 근데 요새는 그거 좀 많이 봐요. 그 임다? 아, 임다 TV. 어. 아, 내가 너무 페이지. 임다. 오케이, 봐.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트릭샷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 번의 시도를 해서 되는 거거든요. 약간 자기와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들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힘든 점은 박민식 씨의 잔소리. 좋은 점은 박민식 씨의 잔소리. 평상시에 이제 힘 없어 보이고 만사가 귀찮아 보이시는데 그게 다 박민식 씨의 잔소리. 이 트리콜 했을 때 좋은 점 말한 거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첫 시도에서 던져서 성공했을 때의 그 쾌감이 있지만 짜증나게 안 될 정도로 하다가 성공하면 그때 얻는 쾌감이 정말 몇 배는 더 크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일단 재밌고 마음 맞고 그리고 하나에 대한 또 저만의 일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보이는 거.
이상하게 트리코 모이는 시간에는 전날에 약속이 있더라고 항상. 지각 안 하겠습니다. 네. 내가 볼 때는 동구 씨는 그 이미지기 이렇게 가네. 앞으로 더 나가서 이제 트리코가 더 잘 되고 댄스 씬 자체에 좀 서포트 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할 거고 춤도 계속 열심히 출 거고요. 앞으로 제가 할 역할은 약간 여기 트리코 안에서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잔소리 계속 한다는 거 좀 괜찮으시겠어요? 받아야죠. 그 박민식 씨의 잔소리를 반박하는 저는 일단 댄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춤이라는 걸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싶고 이 트리코 안에서는 시너지가 좀 되는 사람이었고 싶고 그리고 좀 장난기 있는 사람?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서브보다 제가 서브다운 서브를 하고 싶어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샘 같은 역할을 좀 충분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화면상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2019년은 그렇게 트리코를 키우고 싶습니다.